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대한민국 오지를 향해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한 곳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. 요즘 제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느낀 거는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 여행지나 이런데 사람들이 엄청 지금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디 힐링하러 뭐 이렇게 놀러 다니시고 이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다 왔네요. 와, 입구부터 이 나무하고 돌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돌도 많고 나무도 많고 이 조경이 진짜 이쁘게 잘 돼가 있네요. 얘는 애기가 오줌 누는 그런 저 동상이네요. 저쪽에는 또 보니까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동상도 보이고 이 돌계단이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 놨지. 이 연못인데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하고 비슷하게 지금 닮아가 있습니다. 이 철쭉꽃이 아직도 피가 있네요. 이 언뜻 봐도 돌하고 이 나무 꽃하고 참 잘 어울리네요.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돌하고 꽃하고는 좀 어울리기가 힘들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와서 실제 보니까 이 돌하고 꽃 정원이 참 아름답습니다. 아, 이쁘네. 예, 어서오세요. 여 정원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정말 잘 꾸며 놓으셨네요. 여 정원 예, 만든 지가 한 몇 년 되셨어요? 36, 37년 됐어요.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여기는 돌마 있는 게 아니고 돌하고 나무, 꽃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아, 나무도 여기는 100가지는 넘을 거래 품종이.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살짝 시기가 지난 것에도 이쁜 꽃들이 많아요. 예, 지금 그리고 또 나무도 잎이 틀은 거는 다 변해종이라. 아, 이거 언제부터 이 돌탑 정원을 쌓기 시작했어요? 내가 40년 전부터 돌을 수집했다가 공사한 게 예. 33년 했는 거라. 그래요? 예. 여기 돌값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대략 한 얼마쯤 들어가셨어요? 아, 근데 그 가격은 내가 또 얘기할 수도 없고 예. 가격은 얘기 안 해. 그 전재산 또 거의 다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또? 그렇죠. 뭐 내가 버는 대로 애들 버는 거까지 몽땅 사무지 쓰니까.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. 무슨 그림 같네요. 아, 그림이 예 말이 한 쌍이 절로 가고 있는 그림이라. 아,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진짜 또 그래 보이네요. 네. 아. 그리고 이거는 보면 독수리가 있잖아요. 내려오잖아요. 그렇네요. 이거는 예, 예. 다람쥐. 다람쥐 잡으러 먹으려고 내려오잖아요. 아니 이렇게 그 귀한 돌은 또 어떻게 또 구하셨어요? 아, 3년 전부터 내가 번 대로 돌만 사무지 쓰니까. 아, 그러시구나. 그리고 또 이런 돌은 보면은 예. 다 우리나라도 나라에서 있는 게 한 개 나오기 힘든 돌이라. 이게 옥돌인데 까만 점 하나 없던 거라. 그 이 돌도 제가 보니 되게 특이해요. 이게 옥돌이라 약간만 건드리면 속엔 파래. 아, 옥돌이구나. 이게 파랗은 게 햇빛을 보면 돌이 자꾸 탈색이 돼. 그럼 돌 구하러 괜찮은 거 있으면 전국 다 다니시겠네요. 네, 전국 다 있죠. 전국 돌이 다 있어요, 여기. 이거는 돌로 만든 저 말이네요. 예.
이거 앞에 이거 저 바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러시아 돌. 예. 아, 이걸 러시아에서 건너온 거예요. 우리 말이 돌이 많아도 이거 나 올라갈 만한 돌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또 사온 거지. 이거 올라타라고 이렇게 그 얹어놨습니까? 예. 아, 이쪽 길도 이 숲속을 걷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 또 벽 쪽에는 그 대한민국 국기 모양이 지금 만들어져가 있고 아기자기하게 참 보기가 좋네요. 이쪽 또 한쪽에는 꽃 화단이 지금 꽃이 그 폐가 있고 지금 약간 살짝 시기가 지나서 그렇지 그래도 이 꽃들이 이 돌탑하고 같이 있으니까 운치도 있고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정원 여기 규모가 한 500평 정도 됩니다. 500평 정도 되고 그래도 이 미로처럼 이리저리 그 길이 다 연결이 돼가 있어 가지고 이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. 아, 이거는 항아리 모양의 그 돌로 만든 그런 또 조형물이네요. 이걸 주인장께서 30년 가까이 그 정성을 쏟으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. 이건 딱 진짜 돌탑이네. 아이고 귀여워라. 동자승이네요. 중간중간에 그 돌로 만든 의자도 여기 있어가지고 조금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원 안에 나무들이 있고 하니까 크게 그 덥지는 않았네요. 이 안에도 여기도 무슨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. 여기는 성모 마리아 상이 지금 보이네요. 이쪽에는 또 뭐 기도하는 공간 그런 그 공간으로 만든 것 같네요. 이건 또 돌로 만든 그 테이블도 있고 요런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명상에 잠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곳은 돌로 만든 집이네, 그지요? 외형은 돌로 만들었고 이 문은 창호무드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네요. 근데 실제 이게 잠을 자도 되는 공간인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. 이런 데서 한번 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하나하나 이 돌로 다 이거 연결을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 손이 아니고는 이거 만들 수 없는 그런 저 작품입니다. 여기도 돌로 만든 테이블 이마이 큰 게 또 있고 요 앉을 수 있는 탁자 만들어 놔놓고 아 이거는 그건데 옛날에 그 소 있잖아요. 소 이거를 그 연결을 해가지고 이 곡식 같은 거 돌아가면서 빠뜨록 그런 그 역할했던 그 돌 같은데요. 이것도 맷돌 종류 그 맞지 싶어요.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네요. 아, 야, 앵두나무가 아직도 지금 열매가 달려가 있네요. 아, 이거 잘 익었다. 이쪽에 또 동상이 하나 보이거든요. 이 동상 이름이 뭐더라? 산골소녀 하이딘강. 예, 하여튼 이쁜 동상이 지금 하나 또 보입니다. 이 동상 앞에 또 역시 또 예쁜 탁자가, 돌 탁자가 하나 있고 또 돌로 만든 테이블이 있고 그렇네요. 어디를 봐도 참 이쁘게 잘 그 만들어 놓으셨네요. 이 정원을 한 바퀴 돌다 보면은 가장 그 하이라이트 같은 조형물이 하나 지금 보입니다. 요 앞에 동그란 게 이제 우리 그 지구본이고 그 위쪽에 지구본 위에 우리나라 지도 이런 그 모양을 조각품이 가장 크게 눈에 띄네요.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글씨가 이제 새겨져가 있거든요. 그 좋은 글귀를 그 적어놨고 그 밑에 보면은
여기를 이제 세훈이가 이 돌탑 정원을 만든 분 이름이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. 이재욱 어르신입니다. 돌탑 정원 구경 잘하고 저 돌아가겠습니다. 예. 예, 건강하십시오. 예. 감사합니다. 잘 가세요.